Sometimes. 대시 5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시 5연이에요, 5연. 네, 네. 승채 씨가 지금 정신줄을 놨죠. 네. 우리 리뷰하기 전에 지금 잠깐 쳐봤는데 이미 벌써 사랑에 빠졌습니다. 끝났어요.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대시 5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기대는 했지만 뭐 역시 좋아요. 역시 좋습니다. 그냥 좋을까? 딱 쳐보자마자 오! 막 이랬단 말이지 아까. 그렇습니다. 내쉬의 5현, 첫 5현인데 이게 내쉬가 상당히 좀 브릿지가 엄청 그 밑에까지 쭉 내려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롱스케일이 꽤 길더라고요. 보통은 다른 기어들, 다른 브랜드들 5현이 그냥 864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889예요. 스케일 길이가 35인치. 굉장히 길죠. 35인치 엄청 긴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어떤 안정감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무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고 소리 딱 들어보면은 아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도 돼 이런 네.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 그 5현인데 뭐 크겠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큰 베이스입니다. 자, 바로 승티 씨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 베이스 JB5 헤비 에이지드고요. 398만 원이네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20cm. 무게는 4.39kg. 굉장히 무겁죠. 두께는 43+1mm. 12프렛 뒤뚤레는 90mm입니다. 바디 엘더 사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내게 쉘러 빈티지 타입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90mm요. 충격적이네. 너트는 너트 터스크의 너트 너비가 저희가 재보니까 44.2mm에서 44.4mm 그 사이 될 것 같아요. 지판은 로즈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0인치 254mm, 스케일 길이는 35인치 889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롤라 픽업, 컨트롤은 2 볼륨 1톤, 빈티지 JB 타입의 스파이럴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내쉬에서 JB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JB63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내쉬 베이스고요. 이건 아직도 저희 탑기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탑기어 10개, 10위 안에 들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월 12일이죠 촬영일 기준으로 이 내쉬 베이스가 6위에 올라 있습니다. 6위에 84.5로 JB63 미디엄 에이지드가 내쉬 뮤직맨 일렉 기타 JP16이랑 동점으로 공동 6위에 올라 있어요.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던 베이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스티지 표정을 보면 약간 벌써부터 살짝 예상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JB63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뭐 JB에서 또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닌데 얼마나 잘 나올지는 이따가 또 까봐야 알겠죠. 자, JB 말고 또 있네요. JB 이거 그러니까 내쉬 베이스 중에 승채 씨가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JB를. 왜냐면 그 전해에도 스쿼드가 아닌 걸로 JB63이 나왔을 때도 이때 10점 줬거든. 그때도 되게 좋았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베이스.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애지간히 좋아했던 거지. 근데 JB 시리즈가 그렇습니다. 아, 프리시전도 당연히 좋은데 이 재즈에서 오는 어떤 이 반가움과 그렇죠. 이 사운드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충성심은 프리시전보다 약간 재즈가 한 수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뭐 베이시스트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승채 씨의 취향은 프리시전보다 이제 재즈에 대한 충성도가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PB보다는 JB가 조금씩 점수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은 거기다가 또 자기 주력 모델인 5현 네. J의 5현의 내쉬야. 이건 뭐 말 다한 거 아닌가 싶네요. 내쉬가 나의 취향을 저격한 건가? 내가 취향 저격을 당한 건가? 안 돼. 안 돼. 뭐가 먼저냐 아무 의미 없죠 지금.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픽업 다 올리고 톤 다 올리고 네. 5현 들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리. 네. 아니 그냥 기본 피지컬이 너무 좋은데? 심지어 여기서 쳤어요. 여기서 치면 더 좀 선명하긴 한데. 아니 이게 와. 문제는 5현 소리만 묵직하고 좋은 게 아니고 4, 3, 2, 1현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4번, 3번 무게감 뭐야? 그러니까. 올라올 때 깜짝 놀랐네. 그죠? 네. 스케일 치는데 여기서 놀랐어. 여기서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네. 와 진짜
약간 그냥 저건데 그냥 피지컬로 압살해버리는 느낌인데 체급 차이를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밸런스 진짜 너무 좋아서. 자 여기서 네 앞에 픽업입니다. 이제 픽업 소리 들어볼게요. 뒤에 픽업이요? 야. 와. 아주 그냥 재즈베이스 이런 느낌인데. 아, 우리가 그 재즈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운드를 진짜 엄청나게 확실하게 뽑아주네요. 야, 얘 장난 아닌데 진짜. 이 상태에서 뒤에 픽업 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이다 진짜. 자, 뒤 앞에 픽업이요? 네. 자, 두 개입니다. 좋습니다. 미쳤나봐요. 좋아요. 이제 미쳤나봐요. 진짜. 진짜 좋긴 좋다. 아. 자 4연이랑 5연 슬랩 두 개 다 해볼게요. 얘 뭐.. 얘 뭐지? 이질감이 별로 없는데? 너무 좋은데요? 오 이거 그냥 하나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아니 이거 싸네 400이면 밸런스 장난 아니야 진짜. 이야 이건.. 우와 야, 진짜 잘 만든 베이스네요. 좀 심하다 진짜. 오, 오. 저 약간 승채 씨가 그 내쉬에 정신줄 놓고 치는 거 약간 관망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도 지금 약간 말려들고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영상에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서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자 반지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야. 우리 슬랩 지금 뭐 다 들어봤고 네. 그리고 드라이브는 이따 두 번째 반주에다가 네. 거기서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기본 블루스 진행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괴물이네. 얘
장난 아니다. 약간 지금 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피지컬이 그 이제 메이저리그 볼 때 오타니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만한 게 그냥 랜디 존슨이라든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운동 이게 어차피 다 같은 운동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피지컬. 2미터짜리가 그냥 나온 거야. 근데 심지어 얘 패시브야. 아, 어떻게 패시브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어, 이 학기 진짜 장난 아니네. 네. 장비빨 없이 진짜 맨손 맨몸으로 그냥. 그러니까. 네. 야, 이 조합은 지금 이 학기는 진짜 와, 자 이건 거의 로또 수준인데. 와, 대단하네. 진짜 맨손 악기 중, 아 맨손 악기래. 패시브 악기 중에서는 네, 거의 피지컬의 극단을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와, 밸런스가 너무 좋아.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심하게. 좋네. 아니 진짜 너무 좋아. 뭐 인터네이션도 좋고 톤 밸런스도 좋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줄별로 다 무게감이 좋은데 안정적일 수가 있는지 신기합니다. 좋네. 이거는 뭐 저도 취향 저격을 당해버렸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우연하고 자연 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아까 저한테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니까. 네. 줄 바뀌는 느낌이 거의 안 들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놀랬던 게 5를 치다가 4, 3을 올라왔는데 무게감이 전혀 빠지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힘이 붙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5, 4, 3으로 올라오는데 오, 뭐 6현에서 계속 가나?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진짜 인상 깊습니다.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올스타전 MVP. 올스타전 MVP. 네. 알겠습니다. 올스타전 MVP. 저는 진짜 지금까지 했던 5연 중에 거의 뭐 최고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는 오 마이 갓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아 그냥 좋아요. 이거는 뭐 다른 5, 4, 3 내려갈 때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충격의 스쿼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치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7. 이게 여기 이 포인트가 어이가 없어. 36에 17이요. 편의성 16, 디자인 18, 동점 87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7. 이게 둘이 여기 동점 나온 것도 너무 웃겨. 편의성 18, 디자인 16에서 총점 87 동점입니다. 평균은 87. 와 이거 갑자기 이거 지금 역대 스쿼드 그 탑10에서 바로 2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라리 바실리오가 1위 87.67로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시베이스 JB5 헤비에이지드가 지금 87로 바로 그 뒤를 진짜 이거 쫓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3강 있잖아요. 펜더 깁슨, 아이바네즈 이렇게 쳤을 때 사실 뭐 펜더 깁슨이 최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약간 그 선입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1위가 라리 바실리오, 심지어 아이바네즈의 시그니처 모델이고 2위가 내쉬예요. 이게 진짜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탑10 중에 지금 얘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공동 10위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펜더 깁슨은 아예 탑10 안에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던 애가 펜더 USA 코리웡 시그니처 스타트캐스터 84였는데 이게 지금 공동 10위에서 얘네들이 이제 다 밀려나게 되니까 이제는 탑10 안에 펜더 깁슨이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펜더 깁슨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36짜리 사운드가 나온단 말이야. 펜더에서도 36, 37짜리 진짜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가성비가 12, 13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요. 11, 12. 근데 지금 398만원에 이 사운드면은 이건 가성비가 좋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유저빌러티 뭐 사실 이걸로 못할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저 유저빌러티를 18을 드렸고요. 디자인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저한테 그렇게까지 특별한 느낌은 아니어서 저는 16인데 승채씨 이제 18을 주셨고요. 어쨌든 내쉬는 기본적으로 워낙 릴리기 멋있다 보니까 뭐 어떤 기어들도 최소 16은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디자인 맞아요. 점수를. 근데 뭐 사실 그래 18 줘도 뭐 이상하지 않을 디자인이에요. 멋있어요. 네. 잘 갔어요. 네, 진짜. 자 어쨌든 역대 스쿼드 2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뭐 우리가 뭐 이거는 아까 잠깐 스쿼드 할 때 그 뭐 리뷰용이 아닌 비방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솔직히 지금까지 했었던 5현 중에 타브랜드 다 통털어갖고 내쉬 중에가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베타맵에서 했었던 5현 중에 전 얘가 제일 좋았어요.
가격 떠나서. 장난 아니야. 일단 가격 떠나서. 기본 피지컬이 일단 좀 심해. 그냥 사운드 자체가 이럴 수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지금 1위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베이스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5현 중에 1위가 아니고 그냥 했던 베이스 중에 1위인 것 같아 나는. 그러면은 당신의 작업실에 이게 있길 기대합니다. 네. 아니 진짜 뭐 하나 돈 뭐 내 돈 주고 사야 되면 이걸 사겠네. 어 장난 아니다. 우와. 어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패시분데 어, 약간 리뷰를 떠나서 진짜 오랜만에 갖고 싶은 악기. 처, 뭐 진짜 사나 봐야 네가 치겠지만. 진짜 사고 싶네요. 네. 자, JB5 헤비에이지드 오늘 이렇게 스쿼드 2위 탈환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네시베이스의 리뷰 두 개 준비된 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놀랍다. 네, 다음번에도 좋은 베이스 계속 가지고 올게요. 또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스쿼드 지금 탑10에 가장 많은 기타를 올리고 있는 브랜드예요. 아이바네즈. 아이바네즈의 SR 2600 189만 9천 원짜리 SR 네, 아주 멋진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고득점이 예상되는 그런 베이스죠. 뭐 SR은 늘 잘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진짜. 네, 다음 시간에 또 아이바네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